3과 The Butterfly Effect. 자, 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 Small actions, big consequences. 자, 자그마한 어떤 행동이, 자, 액션은 행동이고, consequences 한 거죠? 결과잖아요. 그죠? 결과. 자그마한 어떤 행동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나비 효과. Butterfly effect.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보죠. 'Somewhere in South America, a butterfly flaps its wings.' 남아메리카, 우리 배웠던 남아메리카의 somewhere, 어딘가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입니다. It's wings. 날개를 펄럭합니다. 나비가. 그런데 믿기 어렵지만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거대한 a huge hurricane hits the coast of Texas. 아주 큰 허리케인이 텍사스의 해안을 강타합니다. 텍사스 해안을 강타합니다. 와, 자, 우리 지도 잠깐 보면 남미의 우리 자 지도 보세요. 자, 남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남미의 어느 곳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더니 텍사스가 이쯤이거든요. 미국 남부. 여기에 텍사스 해안에 허리케인이 발생한다. 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서로와 관련이 있는 건가? 자, 그래서 a few days later 하면 며칠 뒤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a few가 몇몇이라는 뜻이죠. 몇몇. 자, 그리고 큰 허리케인이 주어 동사 hit인데 물론 3단 처리했습니다. hit. Could these two events be connected? 이 두 사건, 두 사건이 뭐죠? 첫 번째는 나비의 날개짓, 남미 어딘가에서. 두 번째 사건은 뭐죠? 텍사스 해안의 허리케인. 이 두 사건이 be connected, 관련될 수 있을까요? 연관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관련되다, 연관되다니까 우리 뭐? 우리 수동태 구조 나왔습니다. 비동사 BP. 자, 그래서 be connected 이렇게 나왔죠. 이 두 사건이 즉 남미에서의 나비의 날개짓과 텍사스의 허리케인이 어떻게 둘 서로 연관될 수 있을까? 관련이 있을까?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에 따르면, 자, 두 이벤트, 두 사건은 can.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뒤에? 요거 생략되어 있죠. 요거, 여기, 그죠? can be connected.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나비 효과 이론에 따르면, 나비 효과에 따르면, 이 두 사건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뭐다? 나비 효과다. It's a concept that was first used to explain why weather forecasts are often wrong. 자,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처음 사용되었어요. Was used. 뭐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설명하는데. 뭐를 설명합니까? 왜? Why는 왜잖아요, 그죠? 왜 일기예보가 종종 틀리느냐? 일기예보가 왜 자꾸 틀리지? 늘 설명하기 위한 그거를 설명하는 데 쓰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that부터까지, wrong 끝까지가 이렇게 컨셉을 꾸며줍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물론 that은 관계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다시, 자,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다?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be used to 동사하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쓰이다.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뭐를 설명합니까? 왜 일기예보가 이렇게 자주 틀리느냐? 일기예보가 안 맞고 왜 비 온다는데 비 안 와?
이런 거. 그거를 설명하는 데 쓰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이 나비 효과는 has grown, 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론이 되었어요. 뭐에 관한 이론이죠? 어떻게 심지어 아주 작은 행동이 큰 효과를,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됐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제목에서도 있다시피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자그마한 행동이 허리케인이라는 이런 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는 거죠. 의문사, how, 어떻게, 심지어 the smallest, 가장 작은 행동, 주어, 동사, have big effect. 자, 이건 뭐다? 큰 영향을 미치다. 큰 효과를 내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의문문하고 어순 다르게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올라와 보죠. 남아메리카의 어딘가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며칠 뒤에 큰 허리케인이 텍사스 연안 해안을 강타합니다.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나비 효과에 따르면 그 두 사건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비 효과는 자, 일기예보가 왜 종종 틀리는지 종종 왜 일기예보가 종종 이렇게 틀리는지를 설명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던 개념입니다. 오늘날은 이 나비 효과가 이론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뭐에 관한 이론? 어떻게 심지어 가장 작은 이런 행동이 큰 효과를,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에 관한 이론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 there have been many examples of the butterfly effect. 그러면 우리 나비 효과의 어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have been, 있어 왔어요. 뭐가? 많은 예시가 있어 왔습니다. 뭐에? 나비 효과에. Take the case of the assassination of Franz Ferdinand. 자, Franz Ferdinand 대공이었거든요. 황태자였습니다. 황제 아들이었는데, 자, 이 사람의 암살의 사건을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자, take the case 하면, 자,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보자. 사건을 들어보자. 이런 말입니다. He was expected to become the king of Austria-Hungary. 자, 이때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자, 오스트리아 제국. 지금 이제 쪼개졌지만 그 당시에 자, 20세기 초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프란츠 퍼드난드의 암살 사건을 예를 들어보자. 그는 was expected to, 예상되었습니다. 그는 뭐가 되다? 이거면 되다니까. 뭐가 되기로 예상되었다. 즉 뭐가 될 사람이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이 될, 즉 황제가 될 사람이었어요. 황제가 되기로 예상되었습니다. 즉 황제가 될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황태자입니다. 황제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in 1914, 1914년에 His driver made a wrong turn onto a back street. 그의 운전기사가 잘못된 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뒷길로 갑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뭐 모르죠. 이것도 뭐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운전기사가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 wrong turn을 했단 말이죠. 잘못된 턴을 했다. 우회전, 좌회전. 바로 갔어야 되는데 뭐 잘못된 길로 갔다. 그곳에서 그 뒷길에서 백스트리트에서 he was shot and killed by a man opposed to the Austro-Hungarian government. 자, 그곳에서 그는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and killed
살해당했죠. 누구에 의해서? 한 남자에 의해서. 이 남자는 어떤 남자였습니까? Opposed to, 반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부, 즉, 자, 그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 정부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르비아 청년이었습니다. 세르비아는 그 당시 식민지였거든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 한 청년에 의해서 총을 맞아서 1번, 그 다음에 암살을 당합니다. 사망을 하게 돼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운전기사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예정됐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방태자가 암살을 당합니다. This single killing caused a series of events that eventually led to the start of the First World War. 이 싱글 하나의 이 암살 사건이 총격 사건이 주어 무엇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aused 불러일으켰어요. A series of 일련의 사건 일련의 사건들 여러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건은 결국 마침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다? 뭐뭐로 이어지다 lead to의 과거형 led to 1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는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렸던 이 사라예보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라예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황태자가 이렇게 길 잘못된 길로 가서 이제 암살당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By the end of the war, 자, by the end of, 자, 전쟁이 끝날 때까지, more than 하면 뭐뭐 이상이에요. more than 60 million, million이 100만이니까, 1600만 명의 사람들이 had died, 목숨을 잃었습니다. 1600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뭐, 3분의 1이죠. 그죠? 그만큼 죽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은 뒤이어서 한 30년 뒤에 일어나는 2차 세계대전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이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역사를 통틀어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서 이 나비 효과의 예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Many examples of the butterfly effect 자, 첫 번째 프란츠 퍼드난드 대공 황태자의 암살 사건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장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황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 그의 운전기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뒷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총에 맞아서 살해당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정부에 반대했던 한 남자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 하나의 살해 사건이 연속된 사건들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사건들은 마침내 1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By the end of the war, 전쟁이 끝날 때까지 1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뭐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자, 이 오스트리아죠. 누구랑 한편입니까? 독일. 위에 독일과 한편이 되고. 이 뭡니까? 세르비아는 슬라브계, 즉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한편이거든요. 러시아하고 또 누구더라?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또 한 팀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나. 오케이. 그러나. 이 나비 효과가 not always, 항상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 1차 세계대전처럼 나비 효과가 안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리드 투는 우리 아까 전에 뭐였죠? 무엇으로 이어지다. 자, 이런 뜻이었고, tragedy,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not always, 이것도 우리 기억해 줘야 돼요.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항상 무엇무엇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넣어 보면, 그러나 나비 효과가 항상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 예를 들어보자. Take the example of a scientist. 우리 한 과학자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의 이름은 Alexander Fleming이라는 이름의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름의 한 과학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ake the example. 자, 누구누구의 예를 들다. 사례를 들다. 1928년, he was studying bacteria. 그는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was studying. 자, 우리 요거 과거 진행형이다. 그죠? be 동사 다음에 ing. 그는 뭐 하고 있었다?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중간에 휴가를 간 거예요. He went on a vacation. 그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좀 이제 며칠 휴식하면서 이제 머리도 식힐 겸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Forgot to put away a dish containing some of the bacteria. 자, 박테리아 일부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좀 들어있었던 접시, 비커, 접시를 put away, 치워야 하는데, 그 치워야 되는 것을 forget to, 과거니까 forgot to, 잊어버린 거예요. 휴가를 갔고, 휴가 가기 전에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이 접시, 배양하는 접시를 치워놓거나 아니면 뭐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둔채 휴가를 갔던 거지. 휴가 떠난 거 1번, 그리고 잊어버린 거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put away 치우다 하고, 자, 컨테이닝 뭐뭐를 포함하고 있는 박테리아를 좀 포함하고 있는 접시를 치워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when he returned to his laboratory, 그가 return to 어디 어디로 돌아오죠? 그의 연구실, 실험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뭘 발견했습니까? He found that some kind of mold had killed the bacteria. 뭘 발견했느냐?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몇몇 종류의 곰팡이들이, 자, 곰팡이 몇몇 종이 had killed, 박테리아를 죽였다. 박테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 그는 데디아를 발견했다. 대신 우리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접속사 배웠죠? 그는 데디아를 발견했다. 데디아가 뭐냐? 자, 몇몇 곰팡이 종류가 박테리아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박테리아는 이거 안 좋은 거였다. 그러면 이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 나중에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He didn't leave the dish there on purpose. 그가 on purpose. 일부러, 고의로, 그곳에다가 그 박테리아가 있던 접시를 놔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leave 하면 여기서는 놔두다. 의도적으로 그곳에다가 접시를 놔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실수죠? 그러나 그의 작은 실수가 주어, a change, 변화시킵니다. 현대의학을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즉, 현대의학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현대의학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아주 혁신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곰팡이를 사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다 해도 되고 그는 이 곰팡이를 사용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뭐냐? 이거 뭐죠? 위치는 and is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has saved, 구했습니다.
밀리언즈 오브 하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생제가 됩니다. 항생제. 항생제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항생제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자, 적절하게 쓰면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우연히 실험실에 놔둔 박테리아 접시에 곰팡이가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을 보고 착안을 얻어서 항생제라는 페니실린을 만들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갈게요. 그러나 나비 효과가 항상 비극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름의 과학자의 예를 들어보죠. 1928년에 그는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휴가를 떠나고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이 접시를 치우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휴가에서 그가 실험실로,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 몇몇 곰팡이 종류가 박테리아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일부러 고의로 그 접시를 그곳에 놔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그마한 실수가 현대의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곰팡이를 사용해서 페니실린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페니실린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these examples of the butterfly effect remind us that everything we do has consequences. 자, 첫 번째 예시는 뭐였습니까? 우리 1차 대전을 이끌었던 황태자의 암살. 두 번째 예시는 뭡니까? 자, 페니실린. 자,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한 이 페니실린의 발견. 자, 이러한 예들의 나비 효과의 예들이 주어 동사 remind. remind AB 하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우리에게 that ER을 상기시켜줘요.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대디아는 뭘까요? 물론 대신 접속사로 쓰였고요. Everything, 어떤 모든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어 has 무엇을 갖고 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들을 갖고 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We might not experience them right away. But that doesn't mean they won't happen. 우리가 그것들을, them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들을 right away, 곧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들을 곧바로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뭘 의미하지 않는다? 그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고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that은 앞문장을 가리키죠. 우리가 지금 당장 그 결과를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접속사 여기 that 생략되어 있네. 그것이 want는 뭐예요? 줄임말? will not의 줄임말.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어나긴 할 거야. Can you think of any other interesting examples of the butterfly effect? 당신 생각할 수 있나요? Think of 어떤 다른 흥미로운 예들. 나비 효과의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나비 효과의 예시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비 효과의 이러한 예시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결과를 낸다. 어떠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그 결과들을 곧바로 바로 이내
경험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이 나비 효과의 또 다른 흥미로운 예들을 생각할 수 있나요?